네, 안녕하세요. 김성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훈아의 가라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곡의 리듬은 이제 슬로우 락이죠. 그래서 CD 있다는 표가 한마디에 네 개 들어가는 그런 리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CD 있다는 표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묵과춤 마디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통행은 맨 앞에 오매. 성행을 하죠. 이 발라드 곡은 이제 도입부는 너무 크지 않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밴딩을 합니다. 다우 하고 끝에 살짝 힘을 빼서 밑으로 이제 반대쪽으로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힘을 빼주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통행, 비브라토 이제 한 박자에 네 번 그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통행, 앞에는 밴딩이죠. 이 마지막 음에는 통행을 하지 않고 밴딩. 다우, 아우 하고 여기도 아까처럼 살짝 드랍. 끝에 힘을 살짝 빼주시기만 하셔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통행, 비브라토 한 박자에 네 번 꼴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행은 맨 앞에 오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음은 통행을 하지 않죠. 통행을 하지 않고 음에서 살짝 밴딩. 여기서는 통행 하죠. 그 다음에 이 음에서 밴딩 합니다. 이 음도 살짝 통행, 밴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음에 통행. 비브라토 네 번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여기서 그 이음의 이음과 이음을 크레센도하는 것을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훨씬 더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니다. 통행은 이제 이음에 하죠. 여기 자체도 이제 약박자이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게 느낌을 좀 주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연주가 되겠죠. 다우 우두 여기서 비브라토 한박자 네 번씩 통행 밴딩이죠. 여긴 그냥 가서 마지막 음의 텅잉. 이렇게 이제 상행 멜로디가 있을 때는 발라드 경우입니다. 발라드 경우에서는 마지막 탑노트, 제일 높은 음은 너무 크지 않게 두성, 코 위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두우우두 이런 느낌으로 밀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니다. 통행은 이제 맨 앞에 밴딩을 살짝 하고 두 우두 우두 여기서 통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그 가수의 노래 자체도 굉장히 작게 부르죠.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게 최대한 볼륨을 느낌을 주면서 작게 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서브톤성의 그 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리듬 형태가 조금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크게 아까와 그 같은 멜로디를 좀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앞에 패턴보다 조금 더 힘을 줘서 불어도 괜찮겠습니다. 통잉은 맨 앞에 밴딩이죠. 이 음에 통잉을 하지 않고 밴딩을 합니다. 아우 이런 느낌의 통잉이 되겠죠. 아우두두 비브라토 한 박자 네 번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멜로디는 여기까지. 통잉은 맨 앞에 음에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밴딩을 살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그 3분의 1 박자가 딜레이가 되죠. 그래서 좀 길게. 여기도 살짝 밴딩을 하시면서 끝에 드랍. 힘을 빼줍니다. 우두. 뒤에 음에 텅잉을 하죠. 비브라토는 한 박자에 4번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통잉은 맨 앞에 음에 통잉을 하죠. 이 음은 통잉을 하지 않습니다. 두, 우, 이 음에서 밴딩을 살짝. 그 밴딩의 정도는 이제 그 연주자의 재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긴 통잉, 3분의 1 박자를 쉬고 들어갑니다. 으투, 우투, 우, 우. 여기서 또 통잉입니다. 이 음에도 이제 그 밴딩을 해서, 구분을 지어주는, 느낌을 구분 지어주는 거죠. 이 음에서 밴딩, 통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브라토죠. 물론 끝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음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여기 통잉 밴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에서 드랍을 활용을 해봅니다. 이음에서 이음을 연결시켜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죠. 다우우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이메이저 통잉 비브라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음의 통잉 이음에서 밴딩, 통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우우 아우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음까지죠. 이음까지 하겠습니다. 맨 앞에 음에 통잉 밴딩을 하죠. 여기서 통잉 비브라토는 여기서 네 번씩 여기서도 네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우, 두죠. 이제 이런 경우에 그 16분음표로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곡 자체가 전체적으로 3D 따옴표의 그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도 이건 컴퓨터나 뭐 반주기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CD 따옴표로 인식을 하고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빨리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 남은 음은 이제 그 악보를 밑으로 내려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아이고. 예, 아까 하나 남은 음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이기 때문에 좀 힘을 줘서 강조해서 좀 크게 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소리를 크게 낼때 문제점이 뒤를 빨리 줄여줘야 그 시끄럽지 않게 들리죠. 너무 끝까지 힘을 줘서 크게 불면 듣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맨 앞에 음에는 통역을 하지 않습니다. 13개의 음을 다 통역을 하죠. 통역을 하는데 이맨 앞에 음에서 어프로치를 사용을 해보죠. 어프로치는 실을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키를 눌러주는 거죠. 실을 먼저 통역을 하고 가운데 키는 통역을 하지 않고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통역을 하고, 이 음을 이제 어프로치, 조금 전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통잉, 밴딩입니다. 여기선 비브라토를 네 번씩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맨 앞에 음은 통역을 하지 않고 후 하고 짧게 뱉어줍니다. 두, 두, 우. 이게 앞에 음이 짧죠? 두, 우 빨리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음에 통역을 하고 여기서 통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가운데 보면 이제 쉼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쉼표로 표기가 되어 있어도 끊지 말고 라솔 했을 때 솔음을 크레센도 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다음 음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끊지 않는 거, 여기 쉼표가 있는 거는 이제 악보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음서부터 여기에요. 이 같은 형태인데 이게 뒤에 음이 조금 길죠. 음악을 연주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똑같은 패턴이 나오면 조금씩 형식을 바꿔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좀 길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 여기서는 통일을 하지 않죠. 통잉 여기서 아까처럼 어프로치 투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그 같은 패턴입니다. 여기서 통잉, 어프로치, 이 음에서 어프로치를 하죠. 그 다음에 두, 우두, 통, 밴딩. 이렇게 같이 나가죠.
스킨지가 어프로치나 밴딩을 할 경우에 금을 조금 길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맨 앞에 텅잉? 아니, 텅잉을 하질 않죠. 죄송합니다. 이음 텅잉을 하지 않고 두두우 여기서 텅잉, 여기서 어프로치를 사용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길게 세디타는 필 너무 그 정확하게 연주하시는 것도 조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변형을 해서 길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클라이막스고, 다시 이제 원래의 멜로디, 시작 도입부의 멜로디처럼 조용하게 볼륨을 줄여서 해야지 되는 부분이 다시 시작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텅잉은 맨 앞에 음의 텅잉, 음의 밴딩 하죠. 되도록 이제 서브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텅잉. 비브라토 한 박자에 네 번씩. 그 다음에 여기서 텅잉. 여기도 밴딩을 살짝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밴딩을 하신 다음에 드랍이죠. 여기서 텅잉.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까는 이 부분에 텅잉을 했죠. 이번엔 여기 텅잉을 하지 않고 후투 여기서 텅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크레센도죠. 여기서 밴딩을 살짝 하고 여기서 텅잉, 여기서 밴딩, 텅잉 비브라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멜로디 중간에 이제 밴딩 하는 걸, 텅잉을 하지 않고 밴딩 하는 경우를 좀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조금 연습을 하시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니다. 텅잉 맨 앞에 하죠. 두, 우, 우, 두. 여기서 여기까지. 앞에 밴딩 하시고 여기서 비브라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프레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겠죠. 텅잉, 밴딩, 비브라토 한 박자 네 번씩. 여기 텅잉을 하지 않고 여기서 텅잉, 비브라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강의들은 그 곡을 어떻게 부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건 기교적인 거죠. 테크닉적인 면에서만 이제 그 강의가 가능하고, 느낌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곡 가수의 노래를 많이 들어보시고 그 느낌을 살려서 연주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연주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